다시 인천 남동 아시아드 럭비 구장입니다. 이번 경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 건설과 연세대학교의 경기인데요. 예. 지금 해설위원회는 또 정영상 해설위원이 같이 해주시겠습니다. 그리고 현재 현대글로비스 또 감독님 오시는군요. 네, 지금 그 포스코 건설하고 연세대학교 경기는 연세대학교의 그 빠른 선수. 지금은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읽어냈습니다만 하호에서 조금 아쉬우면서 포스코 건설이 트라이에 성공시켰습니다. 예, 연세대학은 지금 시간에 속보를 뺏긴 게 아쉽게 시간 속보를 뺏긴 게 바로 그게 그 역습당에서 이 부분을 한 번에 이제 기장의 무기로 연습했던 플레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능합니다. 예, 아주 그 빠른 발을 이용한다는 게 역시 느껴지지 않습니까? 네. 강용 선수가 그 자기의 그 개인과 비교하고 네, 이제 그 아무래도 아까 나이가 있다고 네. 말씀드렸었는데요. 예, 단식의 분수 나오네요. 7인제 럭비에 있어서 도착이 트라이 한 번을 가장 집중했던 포스코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. 거두게 됩니다. 자, 연세대학교 분명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